조금을 나타내느니라. 여기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17절에서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입니다. 혈기. 이게 혈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칠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이게 혈기 부리다가, 혈기 내다가 인간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동양권, 우리 동양권 사람들이잖아요. 응? 다 우리는 몽골리안들이에요. 몽골리안. 저 몽골로부터 내려온, 중국으로부터 내려온 그 사람들이 다 퍼진 거 아니에요? 이 동양권 사람들은요, 대개 보면 혈기들이 있어요. 혈기. 그래서 그리고 성격들이 좀 급해요. 굉장히 급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좁은 나라잖아요. 그걸 무시 못해요. 예. 이렇게 쭉 대륙의 넓은 대륙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느긋합니다. 급할 게 없어요. 급할 게. 예. 넓은 나라. 인도 사람들도 보면요, 2시간 기다리는 건 뭐 기본입니다. 우린 2시간 못 기다립니다. 2시간 기다렸다가는 난리칩니다. 난리 난다. 예. 공항에서 2시간씩 기다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2시간 못 기다려요. 20분도 못 기다립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빠져나가야지. 굉장히 성격들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이게 분노가 쉽게 분출이 되는 거예요. 쉽게. 네. 기질도 있죠. 우리 한민족의 기질이 그런 거 있습니다. 네. 빠르고. 그러니까 급하고 혈기를 빨리 내는 바람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잃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요, 혈기 부리면요,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립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나서 조심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집에 가면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혈기 나게 하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성질 내고. 그럽니다. 장로님 성질 내지 말고. 그런데 혈기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망한 건 아니지만 정말 소중한 것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다 통과했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죠. 민수기로 갑니다. 20장. 민수기 20장에 보면 2절. 민수기 20장 2절입니다. 회중이.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갈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또 이렇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니까 그때에 모세가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라 그래요? 명해라. 그 바위에서 바위에게 명해라.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라. 모세가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어? 10세닥 모세와 아론이 총애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랴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지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은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까? 어? 그런 거. 그러니까 화가 나서 두 번 쳤어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애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아론도 중간에서 죽고 모세도 모압 땅에서 죽고 가나안이 들여다 보이는 모압 땅까지만 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해도요 혈기가 나요. 혈기가. 네. 혈기가 납니다. 혈기를 죽이는 방법은요, 죽인다는 것은 그렇지만 혈기를 절제하기 위해서는요 금식해야 돼. 금식. 다른 것 때문에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있는 혈기를 좀 혈기를 죽여달라고, 혈기를 절제하게 해달라고. 혈기가 대단합니다. 옛날에 되겠다. 에? 아멘. 여러분 혈기 내지 마세요. 큰일납니다. 대대로 후회를 하고요. 대대로 이건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혈기를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20절로 갑니다. 20절 시작.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21.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궁한 자를 영이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31. 크게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그렇죠. 이 세 절이 다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이 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는 주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골고루 잘 이렇게 화목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어떤 사람이 특별히 부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우리가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있어도 어떤 아들은 잘 살고 어떤 아들은 못 살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편치가 않아요. 그러면 조금 잘 사는 아들이 좀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아들을, 형제를 좀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그 부모가 보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돈 좀 벌었다고 해서 형들 무시하고 누나들 무시하고 형제들 무시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물이 좀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멸시하면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얼른 시편 41편을 펴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시편 41편 1절 2절 3절 시작.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라.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설계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증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뭐하는 자? 빈약한 자를 권고한단 말은 care, 돌보는 자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복이 있다. 혹시 그가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거 움켜쥐면 안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너희의 손을 가난한 자들에게 움켜쥐지 마라. 아끼지 말고 손을 펴서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교회도요. 자꾸 뭐 내 교회하고 뭐 교회 건축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려운 교회들을 자꾸 도와줘야 돼요.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목회자를 도와주고 그런 거예요. 어려운 지체들을 도와주고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도 마찬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그거를 잘 선용해야 돼요. 그거 나옵니다. 선용하라고. 24절 보세요. 자,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어요. 24절을 봅니다. 14장 24절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냐. 그렇죠. 예, 똑같은 재물인데 이 재물이 지혜로운 자에게 들려지면 선용이 되어지고 똑같은 물질인데 악한 자에게 미련한 자에게 들려지면 이것이 미련하고 악하게 사용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는 되지만 돈을 여러분 악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돈은 선도 악이고 악도 아니에요. 예. 선하게 사용하면 그것이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악하게 사용하면 그게 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을 선용하고 악한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을 허비한다. 그런 뜻이에요. 허비하면 안 되죠. 선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용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화요일에 26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견고한 의뢰, 그 말은 확신 그런 뜻입니다. 신뢰, 히브리 말에 보면 그것은 신뢰, 확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안에 확실한 신뢰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신뢰, 견고한 신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견고한 마음을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망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신다. 견고한 신뢰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 그게 신뢰하는 겁니다.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안 될 때는 원망하고, 이건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완벽하게 믿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게 신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신뢰 안 합니다. 예, 잘 되고 내 기도대로 응답되고 그럴 때는 아멘 하지만 내 기도와 내 의도와 또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갈 때는요, 하나님 잘 신뢰 안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어떤 때는 좀 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가정.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어떻게 이래?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냐고 말하는 것이 그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말인지 아십니까? 물론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한두 번 하고 말아야지 우리가 그런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아멘. 기도합니다.